막바지 강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이하로 매우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일부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라 동부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매우 낮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고요.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화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